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수익으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 계시고 또 반대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너무 소심하게, 맞나 이러다가 진입을 좀 너무 늦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래서 또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유과장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요? 물론 겪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 정보가 더 없었어요. 물론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오히려 독이 되고는 있지만, 예전에 막 15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정보가 없어도 독이 돼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손실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손실을 오래 끌고 가요. 그죠? 손실을 자꾸 끌고 간다고. 왜? 언젠간 복구되겠지. 언젠간 복구되겠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게 뭘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기준. 그죠? 손절에 대한 기준도 없고, 수익에 대한 기준도 없고, 처음에 원래는 수익을 한 5%만 먹으려고 했어, 5%만. 그죠? 여기 5%만. 탁, 이게 차트가 탁탁탁탁. 근데 여기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뻥 하고 뚫잖아. 그러면, 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야, 이거 날라가나 보다. 그러고 안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 쭉, 그죠? 회의크에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과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먹을 때는 몇 퍼센트부터 수익 낸다고요? 5%부터 줄여요, 그냥.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그걸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살짝 깬다. 그럼 여기 손절, 바로. 약수익이죠, 뭐. 플러스 2%, 플러스 1%에도 다 그냥 수익 실현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언제 봐요?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올라올 때 봐요.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봐요. 왜? 여기를 한번 딛어야 되는 자리를 깼어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뭐야? 여긴 저항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 올라간다? 그럼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돌파한다? 그럼 여긴 뭐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딱 정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시나리오 쓰라고. 그죠? 시나리오 쓰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한게 뭐냐면 결국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을 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망가지는 걸 버티지 않으니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요게 정답입니다, 여기. 망가지는 걸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익이 아무리 나도 한 종목, 비중 실은 종목에서 막 20%, 30%, 40%, 50%, 60% 나가면 이거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20% 정도까지는 이게 복구가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20% 망가지는 건한 20몇 퍼센트, 한30몇 퍼센트만 올라오면 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복구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장난 아니에요. 막 200몇 퍼센트, 300%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버티는 것도 아무리 중장기로 가거나 스윙으로 가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두려우면 뭘 해야 됩니까? 분할 매수.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매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5천만 원 여기 첫 번째 다 매수하지 말고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비중을 또 처음에 너무 조금만 매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2천만 원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밀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천만 원 가지고만 먹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주식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이러거나 이랬을 때 대응이 된다고, 이럴 때. 이 구간을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은. 나중에 차트 같은 거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변동 구간이 꼭 있어요, 앞에. 일명 이제 그 저희끼리 하는 용어로 골파기라 그래요, 골파기. 왜? 개인들 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골파기가 나온다고. 왜? 그래야 이렇게 개인들 떨구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세력이 바보입니까? 여기에 개미들 얼마 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대주주 물량 빼고, 그다음에 뭐 사내 유보 빼고, 그죠? 그럼 자기들 물량, 나머지 개미, 끝! 뻔하잖아요. 어차피 대주주는 안 움직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안다고요, 우리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평당가도 얼마고, 신용 얼마 쓰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미쳤어, 여기서 날아가게? 이렇게 밑으로 골파기 해서 날아가죠. 그리고 안 팔아? 그럼 계속 옆으로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요, 팔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 아이씨, 팔, 딴거 날아가는데 이거 안 날아가네. 팔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쭉 날아가죠. 아, 신기하지 않아? 누가 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팔면 날아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야? 이런 대중에 속해 있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이런 일반 대중 속에 속해 있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걸 느껴야 돼. 아, 내가 약간 언론에서 아니면 노출되는 남들이 반짝반짝반짝 이것 좀 봐주세요 하는 거에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을 유튜브에서 얻고 이런 것도 좋지만 스스로 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구하셔야 돼요. 제 이런 걸 고르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유과장이 하는 거, 차트예요, 차트.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솔직히 공부할 때는 차트리스트들을 혐오했어요. 무슨 차트 갖고 저이 새끼 저거 단기 단타는 저거 단타쟁이들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차트 갖고 말이야. 기업의 미래, 재무, 뭐 어떤 뭐 확장성, 성장성 이런 걸 봐야지. 으리 빙신 같은 것들이.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 차트 보고 앉아 있더라.
이거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개잡주 빼고요. 개잡주 빼고 웬만한 주식들은 이거만큼 정직한 게 없다더라. 그리고 이거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주주의 마음을, 세력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트로 전 종목 발굴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기업도 보고, 현금 흐름도 보고, 다른 것도 봐요. 비중을 많이 실을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내가 고르고자, 내가 비중을 실고자 하는 종목이 테마에 속해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오늘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우, 나 이렇게 나가면 끝도 없어.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이 현재 고르려고 하는 종목 있잖아요, 종목이. 현재 테마하고 맞는지 봐야 돼요. 그죠? 현재 테마를 짚어드릴게요. 이거 모르신 분 없을 거야, 아마. 현재 테마 뭐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빨리 불러. 빨리. 첫 번째가 반도체.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빨리 불러보세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죠? 지금 뭐 바이오 살짝 불고 있더만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방산. 또 뭐 있을까요? 뭐 아무튼 이따 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종목이 현재 테마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장세라고요? 장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 뭐예요? 실제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 실적 장세가 그러면 끝나면 뭐가 와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장세가 옵니다. 유동성 장세가 와요. 개미들 막 뛰어들고 돈이 몰리고 하면서 뭐가 온다고? 유동성 장세. 그럼 뭐가 갈까요? 막 네이버, 카카오 막 밑에서 자고 있던 애들 저기 당하려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바이오 막 뜨고, 막 잡주들도 막 뜨고. 그죠? 그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겁니다. 그 유동성 장세의 끝에 이제 폭락이 오는 거예요. 아직 유동성 장세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과장이 말하는 겁니다. 24년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24년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갈까요?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어허? 어허? 어? 어?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럼 뭐 할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 보지 말고. 뭐냐면, 좋은 종목들이 있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섹터들이 좋은 종목들, 그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잖아. 와, 씨발, 존나 부럽다. 이런 종목들 있죠? 척척 쌓아두세요. 이제 섹터별로 모아두세요. 유가장 모아두는 거 옛날에 나방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촥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수가 급격하게 한번 어떤 이슈도 내서 조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어. 그럼 한번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그냥 같이 내린다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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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빠져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 현물도 같이 던지니까. 맞잖아. 그냥 밀어버린다고. 그때 얘네들도 이유 없이 그냥 빠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한번 담아야죠. 이렇게 미리미리 딱 찍어놔야 돼요. 어떤 놈을 살 건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올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가는 도중에 비중을 자꾸 줄여놔야죠. 아, 좋다. 돈 많이 번다고 계속 가져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억 벌었어. 근데 여기 한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갔을 때 3천만 원을 줄여놓고 여기 오면 다시 1억 채우는 거야. 다시 1억. 아이씨, 여기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겁내지 말라고요. 이런 걸 겁내시는 분들이 특히 뭐냐면 지금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항상 요 안에, 요 박스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전체 주가가, 전체 봐야 될 주가가 1부터 한 만이라면 본인은 여기 0.2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0.2에서.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여기 한마디만 보는 거야. 한마디만. 요 한마디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한마디 속에서만. 이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야. 못 먹는 거야. 그럼 돈 못 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읽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고. 24년도에 제가 장담하는데 돈 못 버신 분들 나중에 26년, 27년도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25년도까지도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모르겠고. 그래서 24년도에 돈 못 버신 분들은 힘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지금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어떤 상승 랠리를 놓치신 분들도 섹터별로 잘 정리를 해두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뭐 다른 거 이런 손절이나 이런 거 대응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진짜 종목 고르는 게 젬병이다 그러면 이제 유과장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과장이 이제 유과장 12만 멤버십에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거는 이제 공부하라고. 아,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가 어떤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라고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유가장에 적어주면.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걸로 수익 내야지. 이러다가 자빠집니다.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어떤 종목이든 다 자빠진다고. 근데 요때 유가장 종목을 받았네요. 요때. 그리고 나서 몰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예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그 위에서
더 벌고 덜 벌고만 있는 거예요. 육과장은 조금 더 벌고, 육과장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벌고, 여러분들은 못 벌고. 이렇게.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받쳐줄 때 돈을 버는 거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4년도에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좀 까불어 봐도 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HBM만 자꾸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HBM 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제 낸드 쪽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실제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HBM 자체가 워낙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라인 공정 자체를 HBM 쪽으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남던 낸드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반도체가 HBM만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이닉스와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하고 뭐 그런 그쪽만 좀 오른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또 막 굳이 바꿔갖고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얘네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위에서 기관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바닥에서 좀 못 갔던 반도체 애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반도체 섹터를 들고 있는데 좀 소외받았다라고 하면, 실적만 받쳐준다고 하면 어쨌든 같이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돌아서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방송을 여기까지 지금 보신 분들은 한 5분 이상을 보신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면 제가 게시판에 네이버 카카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게시판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라는 사진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와. 그럼 뭐예요? 매수, 매입 시점, 유가장의 매입 시점이다. 또는 매수해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공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좀 네이버 카카오 싸다고 좀 사지 마세요. 좀 돌리는 모습 본 다음에 사도 안 늦어요. 여러분들 기껏해서 먹어봐야 10%, 20%, 30%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렇게 이 발바닥 각질을 잡으려고 그래. 이게 완벽해. 이게 바닥에서 좀 다지고 좀 돌아서고 수급도 좀 들어오고 이런 모습,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 보고 들어와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우린 욕까지 먹고 나오자니까요. 그래도 되잖아. 뭐 이렇게 자기가 무슨 기관이야? 세력이야? 발바닥 각질을 잡으려고 그래. 이 바닥은 기관이야?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까불지 마세요. 돈 있는 형님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로 돌아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그냥 워낙 국민 주식이니까 제가 아예 오픈해 드릴게요. 그거는. 네이버 카카오 뭐 유가장에 진입하든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시점이든 커뮤니티 게시판에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라고 써서 그림 사진 하나 딱 올리면 그걸 그 시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 방송 보신 분들이 하나에서 꿀팁입니다. 그때 이제 조금 사보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뭐 본인들 돈이니까. 아무튼 유가장도 그때 조금 진입해 놓을게요. 양심상 또 얘기 안 하고 같이 물려야 재밌지.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기본을 좀 갈고 닦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기준을 자꾸 시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소액으로 많이 매매해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기준을 정해서 아 나는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매매할까 하다 보면 뭐가 안 맞아요. 분명히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꾸 바꾸세요. 레고블록처럼 자꾸 바꿔 껴봐야 돼. 막 이렇게 레고블록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자기한테 맞는 게 와요. 그러면서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죠? 근데 대신 조심할 건 뭐야? 지금 이 확률이 높을 때 상승장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장이 좋은 거지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승장도 겪어보고 하락장도 겪어보면서 나만의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물러날 때, 들어갈 때, 욕심 부릴 때 이런 것들이 감이 대충 와요. 아셨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25년도에 유가장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셔갖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말이나 25년도에 유가장 오프라인 강의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석자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한 20분 정도만 약간 프라이빗하게 모실 거고 금액은 굉장히 비싸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송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절대로 공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왜냐? 공짜로 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고마워하죠. 고마워하는 척하죠. 뒤로 가면 안 맞으면 욕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그죠? 항상 그래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영상으로도 멤버십 비용을 좀 많이 받고도 제 원래 오리지널 기법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로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그거를 방송에서 오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나는 이걸 거의 막 10년 이상 고생해서 제가 막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안정적인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준다는 거는 자기가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닌 인터넷에서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떠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제가 막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만든 건 전 인터넷에서 못 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정말 주기 싫어요. 이걸 준다고? 왜?
그냥 뭐 남들이 유튜브에서 다 얘기하는 거는 저도 되겠죠. 그걸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와, 이 사람 대단하네 했더니만 알고 보면 10년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들을 수 있죠. 저도 워낙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고 다른 강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만든 거를 유튜브로 공개한다? 저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굴 맞대고 그래야 이해가 안 되면 또 현장에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 새끼 하는 말이 막. 그리고 아니 이런 경우에 뭐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물어봐야죠. 현장에서. 1대1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저도 발전해요. 왜? 제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네? 내가 이건 미처 실수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면 저도 어떤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메타인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24년 말을 좀 25년 초에 신청 많이 해주세요. 20분 안 되면 그냥 캔슬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칙을 어떻게 잡는지에 조차도 아예 감이 없다. 그러면 육과정에 대한 것만이라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겪었지만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저는 포기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의 최근의 루틴까지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정이었습니다.